인천시는 지하철 막차 시간대 버스 이용객 편의를 위해 오는 7월부터 심야 버스 4개 노선을 시범 운영한다고 밝혔습니다. 시범 운행 노선은 송내역과 소래포구역, 계양역과 검단 신도시, 검암역과 원창동, 청라국제도시와 청라BRT 차고지입니다. 시는 각 노선에 심야 버스를 2대씩 투입해 오후 11시 20분부터 이튿날 오전 1시 40분까지 운행할 계획입니다. 시는 연말에 심야버스 도입 효과를 분석해 지속 여부를 결정할 방침입니다.